어서오세요. 프리트 딸기입니다. 자, 풀토마입니다. 얘 같은 경우는 라라 공방분. 자, 라라 공방분인데요. 예쁘지 않으세요? 예뻐. 그리고 가벼워요. 가벼워서 좋고. 자, 9.5cm고요. 자, 10cm도 나와요. 자, 9cm. 자, 얘는, 자, 10cm 나오고요. 자, 얘 같은 경우도 10cm가 나오고요. 자, 높이 사이즈 9cm가 나옵니다. 예쁘죠? 자, 그래서 여기다가, 요거는 이제 판매가 안 됐던 아이라서, 제가 식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얘는 스페이스 로즈. 자, 스페이스 로즈. 얘도 가격대는 만만치 않았네. 15,000원짜리였네. 여름 내 물을 안 줬더니 쭈글쭈글탱이가 됐죠. 쭈글탱이가. 자, 이 정도면은 아주 얘네들은 쭈그렁쭈그렁. 얘는 어떤 아이들을 좀 많이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아이인데, 글쎄요, 딱히 누구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, 보면은 많이 닮았어요. 이 아이 저 아이 뭐 다 짬뽕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꽃대가 이렇게, 꽃대도 정말 싫은 게 딱 붙어서 있는 애들은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. 아니 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도대체. 여기서 왜 핀 거야. 이렇게 딱 펴서 좀 올라오지 차라리. 뽑기라도 편하게 뽑다가 이제 입장이고 다 부러뜨릴라. 뽑고요. 자, 깨끗이 뽑아줘야 돼. 깨끗이 뽑아주고요. 여기도 또. 네. 와플 모양 화분이 이거예요. 와플 모양 화분이 이거예요, 사장님. 이런 거. 우리 다 나갔잖아요, 사장님. 아, 그래요? 네, 다 나갔어.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. 그건 완판했어요. 얘 왜 안 돼? 여기는 물때가 낀 거예요. 여기 이런 거는 물때가 껴서 그래요. 자, 여기 물때 낀 아이들은 물 주고 약 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깨끗해집니다. 그리고 하엽지고 그래버리면 깨끗해져요. 스페이스 로즈. 자, 스파이시 로즈 아니고 스페이스 로즈. 자, 이쁘다. 뿌리는 이대로 갖고 갈게요. 자, 화분이 깊이 사이즈가 좀 되기 때문에 갖고 가려고요. 깊이 사이즈가? 자, 6.5cm. 자, 그리고 얘는 골드바라나예요. 자, 얘도 2만원이나 주고 했었네, 제가. 당시에 또 판매할 때 2만원씩이나 주고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. 자, 근데 얘는 마디바하고 많이 닮아서. 마디바 아니야? 처음에 저도 마디바로 봤거든요. 근데 마디바하고 또 같이 갔다가 비교를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. 살짝의 다름이 있더라고요. 얘가 조금 더 색감이 더 예뻐요. 진하면서. 골드바가 색감이 조금 더 진하고 마디바가 색감이 조금 더 연하고 그러더라고요. 자, 그래서 한번 키워보려고요. 얘도 식재해 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안 심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마디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너무 순둥해서 그런가 봐. 자, 너무 순둥하니까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순둥한 애들 있잖아요. 또 어떤 애는 순둥해서 좋다 그러고 또 어떤 애는 너무 또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또 안 좋아한다 그러고. 웃기죠? 여기다 심어 놓으면 얘가 이제 여기서 골드바, 얘도 커지면은 마디바처럼 좀 얼굴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. 마디바도 커지면 얼굴이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. 자, 물만 잘 주면 돼. 얘도 물 참 좋아합니다. 바깥에 지금 노지에서 빗 맞고 있는 애도 있거든요, 저희 마디바는요. 자, 근데 얘도 그렇게 마디바 키우듯이 키우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장에 갖다 놓고 팔지를 못하고 저렇게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는 애가 있더라고요. 지금은 얘가 있을는지 몰라. 농장에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. 한 번씩 이제 다르게 선별품으로 나오면은
그런 아이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이름이 뒤밖에서 딴 데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없어지거나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두 번 보고 못 본 애도 있어요. 솔직히 말해서. 오케이, 어디 갔지? 하고. 자, 이쁘죠? 얘 이쁠 것 같아.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얘는 한 몇 개 더 심어보려고요. 지금 한 두세 개 있더라고요. 자, 이쁜 걸로 이제. 자, 얘 뭐야? 뭐야, 너? 너 꽃대야? 꽃대는 아닌 것 같은데. 뭐지? 아, 먼지인가? 아, 진짜. 예쁘다. 예쁘지 않으세요? 이 삼각화분에 잘 어울려요.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자, 커지면은 여기 테두리 라인 다 가리면서 커지겠죠? 외들 사이즈를 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심어보는 거예요. 얘가 조금만 더 큰 거 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원래가 라라 공방분이랑은 라라 공방분, 민공방분들은 이렇게 커요. 물구멍이. 그래서 3초 조면 막 2초 조면 10초 조면 뭐 많이 이렇게 쓰죠. 자, 얘네는 외두를 심을 때는요, 이 머리를, 자, 뿌리가 있을 경우는 세우듯이 잡고 심으시면 되세요. 세우듯이, 자, 뿌리를 세운다 생각으로 잡으세요. 그러면 훨씬 심기가 편하세요. 자, 이렇게. 그리고 탕탕탕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. 그리고 마사. 자, 스페이스 로즈. 스파이시 로즈 아니고요. 스파이시 로즈는 또 따로 있습니다. 까망까망이가 있죠. 얘는 개하고 많이 닮았어. 누구야, 개? 콜로라도. 콜로라도하고 좀 많이 닮았어. 이쁘다. 근데 얘가 막 똥똥하니 살이 찌면서, 살이 찌면 아주 떼굴떼굴하니 환엽스럽게 떼굴떼굴 이뻐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느낌이 좋아서. 저번에도 제가 심었다가 시집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. 자, 활착을 잘 하더라고요. 크게 신경 안 썼는데도 활착 잘하고 시집을 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판매를 했었지요. 자, 근데 이제 몇 개가 더 있으니까 제가 심어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. 안 되면 다 심어서 그냥 나중에 우리 꽃띠님들 기분 좋게 사가시게 제가 뭐 심어서 팔아도 되지요 뭐. 자, 활착까지 다 해서 그렇게 팔면 좋지. 이쁘네. 어쩌면 똑같은 또, 아유, 무슨 녹두알 마냥 애들 꽃을 갖다 이런 꽃을, 이게 아마 이런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. 자, 요 아이도 예쁘잖아요. 자, 얘가 심어놨을 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. 실물도 이뻐요. 화분이 가볍고 괜찮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라라? 요거 사각만 있어요. 지금 제가 심었는데 너무 이쁜데 사장님? 저거? 네, 저거 세 개. 라라요? 네. 자, 요렇게 라라 동그리는 없어요 사장님. 네, 사각밖에 없습니다. 자, 오늘 요렇게 해서요. 자, 얘는 스페이스 로즈. 스페이스 로즈 왠지 이 안으로 꽉 차면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차면 더 많이 얘가 땡글땡글 예뻐질 것 같고, 얘는 골드바. 자, 마디바보다는 더 색감이 더 진하면서 색감이 예쁘더라고요. 자, 마디바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는데요, 마디바를 옆에 갖다 놓으면요 다르더라고요. 제가 봤어요. 비슷한 느낌이에요. 근데 옆에 딱 갖다 놓으면요 마디바가 조금 더 연한 색감을 하고 있고요, 얘가 더 진한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골드바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예쁩니다. 자, 오늘 이 두 아이를 여기다 식재했으니까요, 예쁘게 잘 키워서 우리 뿌띠님들께 또 예쁘게 키운 모습 보여드려가면서 나중에 또 시집을 보낼 기회가 생기면은 활짝 잘 시켜서 시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쁘다. 야, 반드시 서 예쁠까? 짝다리. 자, 짝다리 해봐. 자, 짝다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그렇게. 모두 살짝
살짝 삐딱함, 살짝 뭐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둘 다 뿌리 커팅을 안 했기 때문에요. 바로 물을 넣었다가 빼도 됩니다. 여기 테두리까지.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살짝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. 낮에는 미치도록 더운데요. 이게 30도, 31도가 넘어가도 저녁 때는 기온이요. 왠지 그 습도가 높아서 끈적끈적 거리는 것보다도 약간은 살짝 포송포송하다는 느낌? 살짝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 시간에 분갈이를 하고 있으면 기분 좋은 분갈이를 합니다. 자, 오늘 라라분의 예쁜 두 아이를 식재를 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프리트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